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세가 강해서 오늘 도민 여러분께 호소문을 드리겠습니다. 11일간 대한민국 기적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들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왔으나 현재 3차 대유행을 맞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 매일 1,000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수도권 확진자 접촉에 따른 산발적 지역 감염으로 시작되었는데 확진자의 27%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을 만큼 우리 지역 내 바이러스가 폭넓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3월 대유행은 신천지,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으로 전개되어 20대와 고령층에 집중된 반면 이번 3차 대유행은 지역 감염 및 가족 간 감염 양상으로 미성년자가 64명 확진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부터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등 그 양상이 악화되며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3차 대유행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빠른 발견, 빠른 격리, 빠른 메시지, 빠른 결정 등 패스트 포 대응 체계로 3차 대유행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700건의 검체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 조기 발견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730건을 검사했던 1차 대유행에 비해 2배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환자 이송과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197병상을 확보하고 이 중 136병상을 사용하면서 61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 123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내의 국가운영 생활치료센터로 인문정신연수원,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등 총 388실이 준비되어 현재 259실이 사용되고 있고 129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자택 대기가 길어지니 일 없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송하고 의료 조치를 실시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12월 22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연말 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방역이 실시되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11일간 대한민국의 기적을 경상북도에부터 만들어 갑시다. 특히 종교계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호소합니다. 경상북도의 각 종교는 항일과 구국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정신적 버팀목인 만큼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서로 만나거나 모이지 않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비대면으로 나누며 건강을 빌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나라와 민생을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은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경상, 청도, 봉화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에서 잘 막아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1차 대유행에서 예방적 코어 격리 경험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출입 제한 등 감염원을 원천 차단해 어르신들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사자 여러분께서 지난 3월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굳건히 지켜냈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시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해 더욱 강화된 방역을 실시하고 철저히 수칙을 지키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연말 연시 각종 모임과 집회를 취소하고 2-3월의 대유행을 극복해냈던 칩거의 지혜를 발휘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무료로 검사를 받아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졸업을 앞두거나 방학을 맞이한 학생 여러분께서도 친구와 부모님,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확산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국가적 위기에 더욱 끈끈하게 강해지는 경상북도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강화된 방역대책에 힘드시겠지만 이웃과 친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따뜻한 정을 나눕시다. 경상북도에서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민생 피해를 지원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자체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지역 선조들이 남기신 초간일기, 계암일록, 청대일기, 화일록 등을 보면 역병 상황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차례와 제사마저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조상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초기 대유행을 막아냈던 경북 도민의 자제와 측근의 희생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간 기적을 우리 경북에서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